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 오면서 이런 비디오는 처음 찍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래퍼들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비디오는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좀 무엇을 찍어볼까를 고민을 하다가 좀 눈에 띄는 영상이 있어서 이 비디오를 선택을 했습니다. 밴디의 라이브 퍼포먼스 비디오예요. 이거를 구독자분께 물어보니까 후데레보이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가사를 저한테 알려주신 게 있는데, 이분 가사도 펀치라인이 굉장히 좀 놀랍고 재치 있는 게 많았어요. 그 펀치라인이 있는 가사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께 물어보니까 밴디보라는 듀오가 몽골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힙합 듀오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특히 이 라이브 영상의 조회수도 180만이 넘는 조회수입니다.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 라이브하는 배경과 이 래퍼의 바이브가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밴디의 후데레보이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Monster dive on the to get a job out again. Sit just me next to you, no good song and the last me good then. Those are both such a good people then. You don't want to back people stay. Been this will be good you back home because I want some bad. I mean, you're off the show. Time is moved to your double G. He needs a week who mini of this will be double G. Or tell you the rap, or tell you the Hindi R&B. We are deep. Tell them how fucking PIMP. Motherfucking PIMP. Noredo 잘 부르는 래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드한 랩도 잘할 줄 몰랐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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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Vandebo. Vandebo. Hey. Mm. 이거는 약간 미공개 곡인가 봐요. 이 곡에 대한 정보는 유튜브에 많이 없었어. 야, 진짜 도파다. 좋은 테크닉이에요. 오. Damn. 죽이네요. 와우, 진짜 멋있습니다. 제가 놀란 거는 해석한 가사를 보고 더 놀랐어요. 구독자분이 알려주신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난 아침에 미소 지으며 일어나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메시지들이 막 날라온대요. 제일 중요한 문구입니다. 돈에는 생명이 있다. 내 말도 굉장히 잘 들어. 모이라고 한마디만 해도 내 앞에 서 있거든. 마치 군인처럼. 자, 자신의 부, 돈 자랑하는 가사는 래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좀 더 다르게, 다른 래퍼들과 다르게 표현하느냐, 재치있게 표현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어요? 돈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그 살아있는 돈들은 마치 내 말 한마디면은 다 군인처럼 모인대. 예전에 돈에 대한 가사에서 제가 펀치라인을 느꼈던 거는 아주 오래전인데 패블러스의 가사였을 거예요. 제가 패블러스라는 래퍼를 되게 좋아하는데 패블러스는 자기가 버는 돈의 높이는 그때 그 당시 NBA에 잘 나갔던 농구 선수였던 이제 중국 선수 야오밍, 야오밍의 키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번 돈의 높이는 야오밍의 키라고. 이제 그런 가사들이 굉장히 좀 힙합 팬들한테 재치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 돈 많다고 얘기하고 다 뭐 명품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좀 더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치 있게 표현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게 바로 래퍼로서의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밴디의 후데레보, 이거는 짧은 라이브였지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보 관련된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밴디라는 래퍼도 또 따로 궁금했거든요. 예, 아마 여기 밴디보는 각자의 또 솔로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듀오인 것 같아요. 진짜 멋있습니다. 인기를 끄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난 가사 보고 알았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